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이블 안에 레코드를 삽입하는, 레코드를 그 입력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nsert into라는 커맨드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SQL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느냐, 그 방식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이 생성되면요,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구문 규칙이 조금 있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 SQL 쿼리 문장을 그 스트링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이거는 그 인용 부호를 감싸서 만들고요. 그 안에 인용 부호 안에 있는 그 쿼리 안에 문자열이 들어갈 때는 걔는 또 추가적인 또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숫자는 따옴표로 감싸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키워드도 따옴표로 감싸면 안 돼요. 널 같은 단어. 그것만 조심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그 볼까요? 그 insert into를 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로. 근데 이 insert into조차도 여러 가지의 사용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insert into 다음엔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직접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value 다음에 오는 괄호 안에 오는 괄호 값들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자동으로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각각의 행들의, 그러니까 행이야, 이제 열이죠. 열 이름에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열에 그 집어넣는 걸 순서를 우리가 임의로 하고 싶으면 테이블 네임 다음에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거기에 맞도록 매칭이 되도록 value 1, 2, 3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차이 나는데요. 이거는 이미 배워본 거고, 만약에 그 다시 한번 리뷰하고 싶으면 SQL 튜토리얼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insert into 커맨드를 다시 한번 살펼보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또 MySQLi query라는 걸 써요. 항상 이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의외로 배워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PHP 안에서는요, 결국에는 그 MySQL을 커넥트 다음에 MySQLi query 이게 다 해요. 나머지는 그 SQL 커맨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괄호 안에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굳이 리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서버 네임, 유저 네임, 패스워드, 이젠 DB까지도 접속할 거니까 DB 네임까지 한 거고요. MySQL Connect에 서버 네임과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와 DB 네임을 주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체킹하는 그 커넥션 체크 메커니즘 하나 넣은 거고요. 우리가 봤던 그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SQL이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할 그 실행시킬 SQL 문장입니다. insert into 우리가 테이블을 myguest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 봤던 기억 날 겁니다. 여기 보면 myguest라는 거 있죠? 자, 그 테이블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에다가 존, 도, 존 at example.com이라고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문자열로 이 스트링 그 SQL 문장을 만드니까 외부에는 큰 따옴표를 쓴 거고요. 요 안에 문자열이 또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또 작은 따옴표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분져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너무 똑같아요. MySQLi query 안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커넥션 그 핸들러.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SQL 문장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당연히 실행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if 컨디션으로 요거를 실행시킨 걸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한번 또그 코딩을 해봅시다. 앞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요 뒷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Ctrl C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테이블 만드는 거니까, 아, 이것저것 많이 하려면 이제 새롭게 코딩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새롭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다 카피해 오겠습니다. Ctrl C 카피해 왔고요. 자, 새로운 New File, Ctrl V. 여기서 고쳐야 될 거는 아마 유저네임은 루트고요. 그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DB네임은 MyDB 맞고요.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이 게스트 똑같죠? 그 테이블 이름은. 그리고 이것도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마이 게스트의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에 존 도, 존 at example.com을 넣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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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문제 없이 되겠네요. 자, 저장을 이제는 그
자꾸 쓸 거니까 SQL이라고만 할게요. SQL.php. 자, 그리고서 SQL.php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여기서 SQL.php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record created successfully. 잘 됐대요. 근데 가서 확인해 봐야죠. 자, 가볼게요. My guest라는 테이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보기에 존, 도, john at example.com 그리고 그 register date가 현재 시간으로 잘 됐는지 확인이 되네요. 그죠? 이것도 인쇄라는 코드를 눌러보면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갔네요. john 도, 그러니까 id는 auto increment니까 우리가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register date는 연월일 10분초가 현재 시간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만약에 근데 SQLI로 문장을 집어넣을 때 여러 레코드를 할 때 뭐 이걸 여러 번 시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멀티 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멘트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멀티 쿼리라는 게 있어요. 멀티 쿼리. 멀티 쿼리는 쿼리를 넣힌 그 문자열로 넣어 주는데 이렇게 그 세마이콜론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의 쿼리를 따로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실행시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요. 어쨌든 자,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봤던 코드랑 똑같은 건데 SQL 문장에 자, 존 도우라는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자열을 그 만들 때 그 dot equal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덧붙이기죠. 이거는 그 복합연산자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죠. SQL에다가 원래 SQL에다가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요 뒤에 걸. 그러니까 두 번째 SQL 문장은 그 똑같은 그 문장인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Mary more, Mary example.com으로 Julie Dully, Julie at example.com을 그러니까 세 개의 레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SQL 문장은 그러니까 세 개의 레코드 입력하는 인서트 문장이 있는데 얘를 멀티 쿼리에 집어넣으면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요 부분만 카피해 오면 되겠죠. 요 부분만 컨트롤 C 그리고 가 볼까요? 여기서는 SQL 문장 대신에 그리고 여기가 컨트롤 V 저장을 해 보죠. 이것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탭으로 우리가 인덴테이션을 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못했네요. John Doe, Mary Moe, Julie Dully. 그리고 요거는 그 MySQLi Multi Query라는 요 문장,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Ctrl S 저장하고요. 다시 요걸 또 실행시켜야겠죠? 자, 우리 그, 가볼까요? 아, 그런데 이걸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원래는 요 한 줄짜리 그 레코드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해보겠습니다. New records created successfully 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가서 또 이거를 리뷰를 다시 스스로 하네요. 자, 여기서 이걸 좀 보기 좋게 우리가 인쇄로 볼게요. 두 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레코드는 지우지는 않죠. 당연히 존 도우가 있는데 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 세 줄, 네 줄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코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레코드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그 넣어야 될 내용을 다 아는 경우는 드물고요. 코딩 안에서 사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즉 폼으로부터 입력받은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요번에는 그러니까 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폼은 뭔가 봅시다. HTML로 만들어져 있는데 폼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submit하면 action은 insert.php 아, 요거를 sql.php로 바꿔야겠네요. 이름을. 자, 그러면은 요게 실행되도록 아직 그 PHP 코드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 그대로 합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코딩을 그대로 연습 삼아서 한번 직접 입력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서 Ctrl N new 그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 사용자 입력을 받는 그 코딩을 여기다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doctype 이게 제일 그 스탠다드죠. HTML/HTML 그리고 그 안에
바디는 뭐 그러니까 헤드는 빼고 바디만 합시다. 바디 슬래시 바디. 자, 이거를 저장하고 시작합시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또 입력이니까 게스트라 그럴까요? GUEST, 게스트 .php 코드를 한번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폼으로 우리가 작업할 거죠. 폼. 그리고 마지막은 슬래시 폼으로 끝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 그 인풋이 여러 개 있네요. 순서대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인풋. 아, 인풋 앞에 그 사용 여기에 그 이름을 필드 이름을 써주는 게 좋죠. First name 인풋을 타입은 텍스트로 넣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요 내용을 그 줄바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br로. 그리고 요거를 카피해서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last name, 요거는 last name, 이름도 last name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메일이죠? 입력 받을게. 그리고 이것도 이메일로 이름을 변수명을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똑같이 다한 거고요. 자, 그리고서 insert.php로 액션은 action equal 같은 폴더에 만들어 놓을게요. insert.php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메소드는 보안상 우리가 post 메소드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아, 여기에 submit 버튼 안 만들었네요. submit 그리고 value는 당연히 그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이름이니까. 자, Ctrl S 저장하고 별로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은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볼까요? 여기 가서 새롭게 그 코드를 불러와 보면 되죠. guest.php라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나요? 아, 스펠링은 HP 잘못 썼네요. PHP. 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을 입력받고 이걸 submit을 누르면 당연히 동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insert.php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insert.php를 만들어야죠.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sert.php는 그 앞에 썼던 것과 동일한 건데 그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즉 여기에 그 value 값으로 우리가 이 PHP를 그 소위 포스트 방식으로 그 연결할 때는 이 슈퍼 글로벌 변수가 생기잖아요. 달러 밑줄 포스트 first name, 달러 밑줄 포스트 last name, 달러 밑줄 포스트 이메일. 요 값으로 요 value 값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SQL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요 SQL.php에서 이 멀티라인 요거를 일단은 이건 지우고요. 여러 라인 멀티 라인은 지우고요. 아, 요거는 컨트롤 G 잠깐만요. 이 세이브를 해 놓읍시다. SQL 멀티 라인은 그러면은 그 새롭게 코딩을 다시 한번 컨트롤 뉴에서 insert.php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요걸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 insert.php. 그죠? insert.php를 만들고요. 수정할 게좀 있죠? 루트 요거 맞고요. 아, DB 네임 또 빠졌네요. 여기도. 달러 DB 네임 equal my db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db 네임을 써줘야겠죠. db 네임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되고 insert into my guest 여기 테이블이 있고요.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맞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 썼고요. 연결돼서 제대로 되면은 그냥 하고 연결 끊고 자, 저장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insert.php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네. 준 G 이메일은 at 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서밋 해보겠습니다. 어? New record created successfully 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아, 들어가 있네요. 그죠? 준, G, 준넷, 한성, HKR 여기 가볼게요. 인쇄 모드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할 때마다 이젠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어디 있죠? 코드? 아,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자, 요걸 실행시킬 때마다 우리가 그 소위 게스트를 실행시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한번 해볼까요? KIL 길동 홍 KHONG at gmail.com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서밋 해볼게요. 어, 얘도 또 들어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또 리프레시 한번 보면 여섯 번째 사람으로 잘 들어가 있고 좀 깨끗하게 우리 인쇄 모드로 볼까요? 잘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등록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금 이제 나중에 숙제로 이제 또는 프로젝트로 해야 될 때 사용자 등록이라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